기차. 우와, 컴퓨터 그림 픽한 거구나. CG지, CG. 저렇게 찍었다. 저렇게 찍었다. 그러니까는 CG 전과 실제 촬영과 CG에서 그걸 보여주는구나. 야, 저렇게 CG야? 동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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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쉬지. 아, 파는 거야. 뭐가 했네. 그때는 이게 영상이 반대로 나왔던 것 같다. 타작이. 나도 옛날에 군대에서 타작이 있었는데. 나도 옛날에 군대 있을 때 타작이 있었었지. 나도. 커피숍이구나 여기. 진짜 기차 있구만. 아, 저거는 그거, 그 기차. 이렇게 나가면 되는구나.
치나? 됐다. 여기는 구동매가 묵었던 그 일본 가옥 같은데 여기 거기 옆에 있는 여기? 구동매가 마약에 취해가지고 막 묵었던 거기 같은데 술집이야 술집 아니다 한약방인가 한약방 어차피 못 들어가? 응 전리가 전리 전리 가자 전리 저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가 아닌가? 이렇게 돌아서 몰라 가보자 어디든 가보자 소품 아 여기 아. 사무실이네 여기 사무실이에요 여기 사무실 짜장면집 같은데 아 여기 주점 걔들 앉아가지고 대화했던데 여기다 여기 장면 나오네 여기 오 이쁘다 술잔 밀실이야. 있어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올라가 봐야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여기. 동매다. 구동매가 여기서 머물면서 막 애들.
여기가 저기네. 한성 전기 회사. 오, 이거 다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 사람들 봐. 자기 좋아할 만한 거 많이 있네. 마그네틱에 마그네틱. 자기 봐. 이쁘지? 이쁘다. 야, 키 차이 나는 거 봐. 205인데 키가 작아가지고. 실제 이병헌 배우가 입었으면 대충 키를 가늠할 수 있겠다. 여기 앉았던 거. 그러겠지. 이쪽으로 기차 다니겠지. 그치? 들고 보자. 유진초이는 실제 인물이고.
이건 뭐래? 애기. 몇 달? 이건 이따가 건너고. 민견 여기 되게 재미없겠다. 이게 재미없지. 1년에 한두 번 오잖아, 걔. 몇 번씩 왔을 텐데. 아, 걔네들은 안 해준대. 선이 같은 만 데려오네요. 진짜 소리탄 던진 애들만. 이건 작품이야 다. 아, 일반 사람들이 찍은 건가 보다. 찍어서 올린 거. 이렇게 찍어, 이렇게 찍어도 멋있다. 양복점. 양복점. 입었던 옷들이겠지. 아, 여기가 아까 거기는 드라마와 관련이 없는 데인 것 같아. 오이씨. 아, 여기서 대여해서 옷 입고 찍는다구나. 이쪽 안으로 들어갈까? 이쪽 안으로 가야지. 이쪽 안으로 들어갔다 건너가면 되지. 아니.
그냥 이쪽을 어차피 나와서 저기 하고 올라가고 했다. 유명한 다리잖아. 이쪽으로 가야지. 동네가 묵었던 거기 갔다. 한 바퀴 돌았다. 들어가 볼래? 다 계획이 있었구나. 저렇게 입구 찍는 거지. 여기 이거는 다른 데서도 여기 와서 많이 찍어.